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축복의 씨앗 세 번째, 먼저 아멘 그리고 대신, 오늘은 대신입니다. 복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대리로 대신해서 값을 치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대신 값을 치른다. 대신 갚아준다. 그래서 이 대신, 대리, 이 말씀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누가 대신해서 빚을 갚는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들어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 불가능한 것이고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 돈을 잠깐 대신 내준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누구에게 양도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떤 신분이 보장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대리 대신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부조리한 이야기입니다. 더더군다나 누군가가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책임을 지기 전에 누가 대신 그 빚을 갚아버린다. 굉장히 부조리한 일이죠. 그래서 정의의 원칙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누군가 밖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고통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 자녀들이 마음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들이 작고 크게 많아요. 이런 차례들이.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자란 분들 교포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뭐 그러면 저희도 교포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구별이 잘 안 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2세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누구 자녀면 또 2세잖아요. 1.5세는 볼까요? 반올림 해서 이상한 반올림이 안 돼서 1.5세인가요? 나타내는 표현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메인스트림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인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주류라는 의미에서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여기서 자기 일터를 가지고 가정을 일구고 그렇게 살아가는 메인스트림은 정말 찬양받기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마땅한 그런 분들 한번 선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많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손을 못 드시는. 오늘 많이 안 오셨나요? 메인스트림들이? 예, 안 보셨는데. 예, 정말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멋진. 왜냐하면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들을 이겨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들이 다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 마음고생들을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제 성품 같았으면 아마 잘 못 견뎠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에 갔는데 아이들이 나를 아무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지 않거나 얘기하는데도 아무 반응 보이지 않거나 말이죠. 그림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뭐 일부러 무시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중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청소년 시절을 보내야 된다면 정말 우울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경우에 따라서는 남자가 더 힘들 수 있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훨씬 더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게 복수다. 그게 그렇지 않거든요. 꼭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길을 간 분들은 정말 찬양받기에 마땅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떡하죠? 문제는 부모가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덜어주지도 못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의 편에 서주는 것이고 부양해 주는 거죠. 먹이고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서포트하고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런 기도 제목을 받고서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뭐 물론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우리는 얘기 듣고 또 잊어버리고 뭐 카톡에 저도 막 500개, 600개씩 카톡이 올라와 있으니까 금방금방 내려가고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에 묵직하게 있어서 그 마음이 자꾸 순간순간 이렇게 느껴지고 채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다 보면요, 아까 제가 누군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게 부조리하다 그랬는데 정말 그게 간절히 필요한 거죠. 간절하게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도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믿겨지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이게 사라질까? 과연 사라질까? 이 마음의 깊은 그 고통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이 기도하면 그냥 단순히 사라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대신 대리에 Stelfia Tretendis Leiden Vicarious Suffering 우리를 대신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대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과 의도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을 치르죠.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또 그 형벌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런 깨어짐을 겪게 되는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면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다 갚을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는 자에게 그 주님의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채무증서를 찢고 그리고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다 지워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이것들을 매번 뺏어가시고 정말로 내가 새롭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 가면 왕따도 있고 또 내가 친한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거 알려줘야 돼요. 그 잠깐이야. 이제 이 잠깐의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우리에게는 포타일이 메리트가 장점이 유리한 점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또 우리는 이중문화, 이중언어의 좋은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일이 많아질 거예요.
어려운 청소년 시절을 지나면서 훨씬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통찰력있게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다 그것이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쌓이는 마음의 짐들을 벗겨주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너는 보배야, 너는 걸작품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가지고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 안에서 일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화의 경계선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영적으로 일찍 눈을 떠요. 일찍 각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또 1년에 4번은 부르심의 체험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그 체험이 있으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생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죠. 그래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내가 잘못한 것도 이길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죠. 주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 대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이에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대신 울고 있어. 이거는요,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어쩌라고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어떤 공동체나 모임에 필요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분위기가 밝아지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오면요, 갑자기 이렇게 조크를 하고 싶어져요. 유머를 하고 싶어진다고. 하다못해 아재 개그라도, 그죠?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느냐고요. 참말로. 어쨌든 뭐래도 그러고 싶어. 굉장히 유쾌해지는 거죠. 마음이 밝아지고 유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많은 게 달라져 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우울 모드에서 갑자기 유쾌 모드로 살짝 바뀔 때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겪을 때마다 매번 그런 일을 겪는 거야. 마음속에 짐이 되는 게 천지빛깔. 오만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확 갑자기 희망적으로 바뀌면서 기대감이 되면서 뭔가 그런 전환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매번 그런 일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에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피로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에서 관계가 분명히 깨어져 있었는데 갑자기 관계가 달라지는 거죠. 술, 담배도 끊어지고요. 심지어는 도박도 끊어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들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일을 행하셨다는 그 일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겪을 때마다 우리 현범 집사님이 은혜라고 요약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매번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리셋시키는 거예요. 쳇바퀴 제자리 걸음의 리셋이 아니고, 네? 리셋이 안 되니까 또 리셋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를 다시 바라하고 쓰임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기쁨이 되고 눈물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다. 제가 제일 슬프고 싫은 것은 뭐냐면 타성에 젖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타성에 젖은 것은요, 이 저주에 가까워요. 사단에 가까워요. 말씀 앞에서도 힘들어하고, 예,
설교를 들어도 큐티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그건 화임받은 심령이에요. 그건 너무나 오래 여기에서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게 아니고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 식욕이 사라지잖아, 식욕이 사라지잖아. 예.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식욕이 사라지셨나요? 안 사라지셨어요? 저는 지금 또 아침 또 먹는 게 기대돼요. 예. 커피가 기대되고, 커피하고 뭐를 이 컨비네이션을 이뤄야 오늘 행복하고 맛있을까, 그게 기대가 돼요. 근데 말씀 앞에 섰는데 아무도 기대가 안 돼요. 예. 빨리 끝내기나 해주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끝날 때 마음이 좋아지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운영 체계가 잘못된 거죠.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예.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충전소입니다. 매번 새롭게 충전되는 거죠. 예, 믿음의 사람은 충전기예요. 여행을 갔는데 예, 충전기를 안 갖고 간 것처럼 요즘은 칠칠치 못한 게 없어요. 해가지고 뭐 호텔 로비에 가서 충전기 뭐 빌리면 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뭐 레스토랑에 가서 뭐 밥 먹으면서 충전기 좀. 그런데 보면요, 충전기 꼭 이렇게 하나 더 갖고 다니는 분도 있죠. 그래서 내 거 써. 이렇게. 너무 고마워요, 그냥. 너무 고마워. 인생에 고마워. 충전기. 예, 우리 믿음의 사람은 충전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대신 가주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학교에 대신 가주는 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난처한 상황에 내 대신 가서 말을 해주는 거.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 닮아 그런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니죠. 힘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죄의 탕감과 죄의 용서를 선언하셨을까요? 그분이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서 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리는 은혜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예수님다운,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고 대신 빚을 갚아주고 대신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유럽 목사님들 100명 모시고 이제 양육 엔진을 교회에다가 이식해 드리자, 그러기도 하고 목사님들을 좀 위로해 드리자, 위로해 드리자, 정성껏 섬기고 제일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그런 마음. 그냥 어떻게든가 손님 치르고, 저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사람 많이 와서 그러니까 뭐 목사님이 재창했는지는 모르지만 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냥 또 생업도 바쁘고 바쁜데 공항 픽업, 중앙역 픽업, 또 뭐 안내하고 다 이런 거 차리고 준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빨리 하고 가는 게 좋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감동인 거죠. 네. 감동은 뭔가가 넘칠 때부터 감동이에요. 왜 한국에서 잔치하면 음식이 남아야 되는 줄 아세요? 그래야지 동네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고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면 이 떡고물이 있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면. 그래서 뭔가 나눠주는 거예요. 잔치집에 음식이 왜 남아야 되냐면 싸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에 갔다 오면 뭐 가져왔나, 옛날에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안동네에서 잔치하니까 떡도 오고 전어도 오고 그 다음에 뭐 또 얻어왔잖아요. 근데 그 집이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아니죠. 계산 잘못한 게 잔치는 남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흘러가기 때문에. 왜 남아야 되느냐? 거기에서 감동이 있는 거죠. 감동이. 그래서 장례를 당해도 우리나라는 잔치예요. 아프리카도 가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주 큰 잔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랬어요. 그래서 상주가 위로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조문객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면 뭐 상주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술도 따라주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동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대리의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 준다는 것의 의미는요 제일 강력한 의미가 치유예요. 뭐 돈을 갚아준다, 대신 차를 태워다 준다, 아니면 그 자리를 다신 비어있는데 잠깐 메꿔준다가 아니라 이를 대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요 뭔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치유해주는 가장 귀중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하지 못한 그 자리를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 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 치유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존재가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 병이 있다는 것은 치유하지 못한다는 우리 존재가 원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리 대신이라는 그 은혜의 표현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식. 예, 대신한다는 것은요 이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장기를 이식하듯이 예,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데 이식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의 장기는 직접 떼어서 가서 붙여야 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이식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기만 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러나 우리가 점차 너무나 잘 알게 돼요. 우리 마음이 전염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리 교회는 들어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왜 우리는 다 변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다 같은 스피릿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식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렇게 마음이 전염되고 이식되는 힘이 있는 줄 믿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거기에서 떠나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전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나누어지고 이식된다는 거죠. 예. 암세포만 원격 전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옆에 붙어있지 않은데 전이가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보의 기도도 역시 그러하잖아요. 위에서 기도하고 옆에 있거나 한국에 있거나 우리가 위에서 기도할 때 뭐 설마 그럴까 봐 그냥 위로차 하는 말이지. 그런데 이상한 그런 우연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들을 이식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심리적인 기도, 인사치레의 기도가 되는데 물리적인 기도, 실질적인 기도를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도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상처받은 모든 사람 누구 상처받은 사람 누구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 애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오늘 또 다 돈 잘 벌게 해주고 누구 예. 뭐 알아야지 할 거 아니에요. 전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러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몰라 네 입에서 듣고 싶어 네 입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근데 제가 중보 기도를 해보니까 세계 교회 북녘당과 뭐 무슬림 지역에 있는 것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금방 졸려요. 그냥 마음이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기도하다가 마음이 깨어날 때는요 사람 이름을 부를 때예요.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사람 이름. 사람 이름을 부르고 묵상하면요 또 생각에 잠겨서 기도가 안 돼. 그 사람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드리라고요. 이름만. 예.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름만. 그래서 오늘은 이름 10명 부르.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뭐 기도할 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기도할 게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뭉뚱그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동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안 되기 때문에. 예. 또 한 명 한 명 묵상하면 예, 뭔가 상처가 떠오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름만 불러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명만 이름을 부르자. 10명만.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여기에서 전부 다 10명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예? 막 상황실 불 들어오고 막 굉장히 지금 바빠지실 것 같아요. 근데 한밤께 오더니 전부 다 멍 때리고 있고 그냥 주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래? 야, 할 일 없다. 불 거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할 일이 없잖아요. 응답할 일이 없잖아.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전자경 집단에 세상 따라고 후회한 게 있어요. 왜 차 타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차 안 막히고 화물차에 위험 안 당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왜 그 기도를 안 했는가? 왜 그 기도를 안 했을까요? 제가 농촌교회에 있으면서 서울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면 예 제가 비안에서 버스를 타고 도리원에 가가지고 콜 여러분이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도리원에 가서 시외버스를 타고 거기서 가면은요 예, 도리원에서 국도를 타러 가가지고 예? 그 옛날에 대우에서 나온 로얄 그 버스 300마력짜리 예, 시외버스인데 예, 시골 국도 잘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요반색이 그냥 막 다다다다다 막 그거 막 기사님이 탁 들으면서 그냥 막 추울 사정 없이요 막 가로수 국도를 막 옆에서 막 아찔아찔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김천까지 가는 거예요. 김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고속도로 경부 올려가지고 이제 막 쫙 가는데 막 제가 줄 이제 앞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막 흘러간 노래는 나오는데 막 가끔 가다 보면요 기사님이 막 이렇게 졸고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면 막 이게 지금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제가 휴게소 가면은 음료수 사가지고 막 기사님한테 아 이거 좀 드세요. 월요일마다 가면서 계속 음료수를 사줬더니 그 다음에 언젠가 자기는 저를 사다 주거든. 이거 좀 먹으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졸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건데 졸지 말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이식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그 가운데 주신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내가 그러면 주님을 따라서 이름을 불러드리고 또 그렇게 위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 우리가 대신 값을 치른 일을 하는데 내 자신이 부족하면, 내 자신이 상해 있으면,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이식시킬 수 있고 온전한 은혜를 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아까도 이름을 불러드려서 그렇게 기도하자. 또 예, 나도 늘 위태함을 당하는데 그러나 운전하고 차 타고 가는 사람에게 왜서 그렇게 기도하자. 예, 그런 위태한 길들을 다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근데도 늘 그런 일을 당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길 떠나는 분들에게, 출장 가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러면 정말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예, 제가 중보기도 할 때 저는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얼굴도 예쁘게 해주시고 그러면 막 기도 듣다가 막 키키키 웃고 막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기 갈 때까지 오늘은 차 안 막히게 그걸 뭐 하나님이 뭐 차 안 막히게 차가 막히면 막히는 거지 세상이 우연의 연속인데 근데 그런 게 아니죠. 네. 그랬더니 도착해서 연락 왔어요. 이상하게 주말이고 그래서 고속도로가 지난번에 6시간, 7시간 걸렸는데 오늘 하나도 차가 안 막혔어요.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되는 거죠. 목사님 차 안 막히라고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기도의 제목이 차 안 막히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뭐예요? 뭐 한 주간 동안에도 뭐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것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구체적인 것을. 그래서 우리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상처를 입었어도 내가 상해도 나도 갚을 빚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온전한 것을 이식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라도 기도는 한다예요.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일하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신해 준다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끼리 품앗이해서 나눌수록 더 가난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나눔할 때도 뭐 아픔이 있군요. 아 저도 아파요. 아 고부 갈등이 저는요 말도 못해요. 막 친부 갈등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상처가 나눠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확인해. 그런 일은 없어요. 은혜의 나눔 속에서는 우리가 다 부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상처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였습니다. 그래서 휴머니즘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수전의 얘기들은요 보면 전부 다 우울한 빛깔 일색이에요. 예수님의 눈동자는 너무 깊어서 어떤 우물이 그의 눈동자보다 깊었을까? 그의 나이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가 청년이었다고? 아니야, 70일지도 몰라. 그는 숱한 고민과 번뇌와 아픔을 한 몸에 다 안아버린 사람. 그래서 그의 나이는 가늠할 수 없었다. 그는 나이는 젊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주름과 휴머니즘적으로 투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져서 더 이상 살래도 살 힘이 없었을 그런 분.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꽃처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우리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그는 더 온전해지셨습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난받는 종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몸이 막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가 누구일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사가지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그 마차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네. 그가 채찍을 맞을 때 우리가 상처가 동시에 나아지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빌립이 말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가슴이 뜨거워서 그들이 세례를 받죠. 거기에서 모두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서 대신하는 건데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논리가 맞다면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체험이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 어려움들을 빗겨낼 수 있었을까? 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면, 예,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난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두 명이 있다면 충전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나누고 기도를 받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만 뭐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순장님들도 하시고 장로님들도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시고 하셔야죠. 권사님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 교회 가면요, 교회 처리하는 권사꾼, 아, 기도꾼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목사님보다 기도 훨씬 더 잘해요. 예. 기도 부탁하면 기도해 주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 집안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있을까? 이름도 잘 알아요. 막 서울 간두고 공부하는 두고 막 뭐 재수하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막 재수하는데 막 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그래요. 기도하는 분들이 예, 기도 제목들을 읽는 거 보면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한테 좀 가서 배워. 예, 이분들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알까? 그런 거죠.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충전기야.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뭐 부끄러울 일이에요? 아 이건 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다 찾아가서 만나지 않는 사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대리의 죽음과 다시 사심을 경험할 때 그게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되었다. 생이 있는 곳에서라는 미오라 아야코의 오랜 책이 있죠. 그 이야기. 자기 척추 결핵으로 10년간 병원에 있으면서 그가 쓴 이야기죠. 병원에서 10년간 있었던 건 아니지만 10년간 고통을 받으면서 이 미오라 아야코가 젊은 시절에 병원 신세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 모두가 한 여자의 이름을 입에다가 늘 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츠코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나 지금 우츠코상을 만나고 오는 길이야.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 또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우츠코상에게 일러줄 거야. 뭐 이런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반사로 주고받는 것을 그리고 간호사들조차도 얘기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츠코 씨에게 물어보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우츠코가 누군가 했는데 그 병실에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환자나 간호사들이 그렇게 자주 우츠코 씨의 그 병실에 드나든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본인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환자나 또 간호사들 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우츠코라는 여성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 원장 가족이거나 아니면 돈 많은 집 부잣집 딸로서 독방에서 허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병원의 실력자일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다른 환자가 또 우츠코 얘기를 하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를 데리고 그녀의 병실을 방문하게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동안 깁스를 하고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중환자였습니다. 부잣집 딸도 아니었고 미인도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35, 아름다운 청춘을 병상에서 흘려버린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미우라 아야코를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런데 그 표정과 음성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정함과 온화함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듣더니 당신은 나을 겁니다. 꼭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츠코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고. 그 순간에 이 미우라 아야코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찬란한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 차오름을 느꼈다고 그 생이 있는 곳에서라는 수필에서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어린 소녀 환자가 들어와서 자기 모양이 어떠냐고 우츠코에게 묻습니다. 참 귀엽구나. 정말 어울려. 그 대답에 이 어린아이가 또 기쁜 표정을 짓고 나갑니다.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츠코라는 환자가 35살의 환자가 그 병원 안에 존재한다는 자체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자체로 모든 삶의 답을 얻은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간을 떼어주고 심장을 떼어주고 돈을 다 갖다 퍼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지랖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있으므로 대리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깨어있으면 그 사랑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염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환난을 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이 언덕을, 가파른 길을 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대신하여 그 은혜를 주신 거를 감사합니다. 나도 그렇게 설 수 있습니다. 네. 깁스를 하고 10년째 누워있지만 그 병원의 모든 사람에게 대답과 소망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인지 할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말고 아픔이 있으면 기도로 올려드리고 상처가 있으면 직면해서 바라보고 주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우리도 상처 입지만 우리는 부딪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되어야 될 기도들 많이 있죠.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회복되고 서로 업그레이드 되고 서로 충만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